안녕하신가요? 제가 요즘에 스프에 좀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라프트에서 나온 감자 스프 12개짜리 한 박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 벌써 이미 제가 2개 먹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좀 괜찮길래 그러면 리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크래프트가 원래 치즈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치즈가 남부럽지 않게 들어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죠. 크래프트에서 나온 스프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감자 스프, 두 번째 양송이 스프, 세 번째 콘스프가 나왔어요. 스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콘스프는 너무 달아서 좀제 입맛에는 안 맞고, 양송이 스프를 주로 좀 선택을 하고는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감자 스프를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선택을 해봤어요. 크래프트에서 나오는 스프답게 치즈가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래프트 크림치즈 5%, 그리고 크래프트 파마존 치즈 0.5%, 체다 치즈 분말 0.3%, 블루치즈 분말 0.5%. 매우 정성껏 치즈를 네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넣었더라고요. 제또 치즈를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더욱더 기대가 컸습니다. 박스를 열면요. 제가 이미 2개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12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그냥 바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특별한 점은 스프 하나당 파이스틱 하나씩 이렇게 같이 들어 있습니다. 스프를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찍어 먹기도 좋고, 스프에다가 이렇게 부숴 넣어서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스틱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싶거나 그냥 아침이 아니어도 식사 대용으로 즐기기도 좋습니다. 칼로리가 144kcal. 먹는 방법은 이렇게 찢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30초나 1분 데우라고 돼 있고, 아니면 뭐 끓는 물에다가 데우라고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해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데웠어요. 그러고 나면 엄청 얘가 뜨겁거든요. 근데 얘를 막 이렇게 들고 막 뜨거운 거를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이게 좀 번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데우기 전에 차가울 때 전자레인지용 그릇에다가 넣어가지고 데워 먹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서 먹어볼게요. 네, 저는 이 그릇을 사용합니다. 이거 전자레인지용 실리콘 냄비인데요. 이거 계란찜 해 먹기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콩방울도 못 잃지, 물론. 이게 굉장히 찐득하기 때문에 굉장히 찐득해요. 확실히 치즈 넣은 이 티가 나고, 팍팍 긁어서. 네. 아깝잖아요. 네. 뚜껑을 덮어서 데워올게요. 뜨거워. 스프가 아주 잘 데워졌고요. 저는 후추를 좋아해서 후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스틱 이렇게 뜯으면서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위에서 최대한 뜯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이 파이스틱은 이렇게 찍어 먹어도 좋고, 잠시만요, 제가 먹어볼게요. 이게 약간 에러라고 하면, 이게 향기로운 버터 향기가 아니라 조금 맛없는 버터? 그리고 식감도 썩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 아니에요. 이게 눅눅해진 거는 아니야. 원래 얘가 가진 식감 자체가 좀 눅눅한 식감, 좋게 말하면 좀 부드러운 식감?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어 먹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여기다 부숴 넣는 게 그냥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어차피 그럴 거면 이렇게. 이게 지금 희한하게 이거를 먹으면서 여러분 그 미주라 통밀 쿠키 있잖아요. 아, 그거랑 먹으면 되게 맛있겠다. 이런 다른 빵, 다른 비스킷이 생각난다는 뭐랄까 단점이 있어요. 스프는 맛있어요. 감자 스프로서도 맛있고, 베이컨이 엄청 심심치 않게 씹힌다. 그래서 이 씹히는 맛도 좋고, 스프는 추천. 파이스틱은 정말 땡큐베리 감사.
이렇게 넣어준 거 너무 센스 있다. 너무 괜찮다. 그렇지만 맛은 한5% 정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빼지는 말아라. 크래프트, 수프 잘 만든다. 맛있어요. 크래프트 감자 수프 추천합니다.